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K-POP. 지난날의 수많은 명곡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현재의 K-POP. 가요계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90년대는 뜨거웠다. 그때 가요계에서 좀 놀던 언니들. 나는 지금 그 역사를 찾아가고 있다. 나는 박초아. 오긴 오는 거죠? 내비가 없으신가? 아, 언제 오는 거야? 누가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참. 제발 저 차여라. 어? 계신다, 계신다. 선배님! 안녕! 안녕! 선배님!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나! 저 언니를 이렇게 짧은 치마니까 초아야! 이러다 미쳤네. 아니, 누가 오나 했더니 아니, 예뻐졌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뭐 했어?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다시 노란색을 염색했어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언니. 야, 너 진짜 너 되게 아이돌 같은 거 알아, 지금? 아, 그래요? 너 되게 아이돌 같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기대된다. 저건가? 엄마! 고모, 뭐야, 누구야? 선배님! 같이 막 겹치고 응. 우리 같은 안무팀이란 그래? 말이야. 한참 할 때마다 내가 TV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 우리 소나타 언니 아니야. 아, 뭐야? 여기 짧은 치마 언니 아니야. 여기 아브라카다브라 언니 아니야. 여기 아브라... 소나타 언니 아니야. 아브라카다브라. 아, 언니 유튜브 제가 구독자잖아요. 아, 구독자야? 네, 요즘에... 언니 얼굴 막 쓰는 게 진짜 재밌지. 다 아시는군요. 언니 얼굴 저렇게 조그맣고 저렇게 예쁜데 얼굴 그렇게 막 써. 왜 막 쓰는 게 웃긴 줄 알아? 그래요? 예쁜데 그렇게 하니까 웃긴 거야. 가수로 꿈꿀 때 TV에서 언니 막 모래주머니 차시고 막 그 막 런닝머신에서 뛰면서 노래 연습하고 그거 막 했던 거 봤던 거 같아요. 그게 그 연습하는 친구들한테 은혜가 그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되게 이슈였던 거야. 그게 그렇죠. 뛰면서 모래주머니 차면서 막 이 런닝하면서 노래하는 걸 보고 애들이 진짜 많이 리스펙했어. 맞아요. 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는구나.
도가니 다 나가. 도가니 나가. 도가니 나가. 안 돼, 안 돼. 도가니. 안 돼, 내 지금 그냥 비 오는 날 쑤셔. 안 돼, 안 돼. 도가니 나가? 안 돼. 아. 잘 지내시죠? 아, 우리 남편? 남편. 아직 이혼 안 했어. 아직 너무 조용해서. 독해, 이 언니들 독해. 조용하니까 잘 사는 거지. 5분에 10분 걸린다고? 그러면은 2분 전에 나와서 따는 게 어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 진짜 오랜만에 야외 찍는다, 진짜. 와, 옛날 신인 때 생각나. 그때가 한 15년 전? 이 야외에서 이렇게 찍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야. 재밌겠다. 누구야? 두 명이야. 릴스에서 뵀어요. 릴스? 너 MG야? 저 MG야. 그래? 제일 어려워. 나 괜찮아 그럼 아직도? 언니 옛날 그 솔로 영상이 그렇게 화제였어. 아직 괜찮아. 얘는 좋게 본다 너를. 이렇게 하면 좋게 봐. 초면인데 이러면 좋게 봐. 진짜 잘 지냈어? 결혼 생활은 어때?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이렇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야 잘 지냈네요. 야 여전히 우리 이비는 예쁘다 우리. 아 셋이 서로 알아? 저는 다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은혜는 처음 보고. 초아는 은혜 구독자. 아, 구독자. 언니도 구독자. 얘 패션 잘해. 구독자. 패션이랑 복지로. 맞아. 더 부각이 가야 돼. 언니, 아직 그... 사람들이 더 알아야 돼. 귀염둥이들. 왜 너네 돈이 왜 이렇게 좋니? 나 어떡해? 언니, 나 언니 그 형부 너무 좋아요, 진짜. 남편? 좋은 사람이지. 형부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자극적이진 않아. 그게 뭔지 아, 자극이 없어. 자극 추구하는 애들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자극, 자극. 자극 원하니? 그러면 좀 안 맞을 수 있다. 언니 몇 살 때까지 자극이? 나는 네. 30대 중반까지는 자극을 추구했어. 심지어 이거 한문 하나밖에 못 읽어. 백. 되게 시끄럽게 우네. 닭이 왜 이렇게 늦게 울어? 시간 계산 잘못했나? 나 여기서 운동 좀 해도 돼요? 이 스쿼트 이거 이렇게 20개. 즐거운 상상 채널 S.